안녕하세요.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사벨 아빠예요. 미국에는 불개미가 엄청나게 많아요. 일반 개미와 달리 공격성이 심해서 물리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근데 이 녀석들이 테라스 나무 안에 살고 있네요. 야, 이 나무 벌어진 대로 이 나무 벌어진 사이로 개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그냥 개미도 아니고 불개미. 정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소름 돋았어요. 아이씨, 저 위에도 집이 있는 거 아니야? 아이씨, 삐져. 약을 쳤더니 다 죽었네요. 도망가다 거미줄에 걸렸어. 아직도 살아있는 녀석들이 있네요. 아, 약이 강력하긴 하나 보네. 다 죽어 있어. 왜 죽었지? 이번에는 대형 불개미 집 발견해서 출동하는 중입니다. 이번에는 This ant. Look at this, a permanent. Yeah, right. 영상에는 개미 집이 좀 작게 느껴지네요. 소금 치듯이 골고루 쳐줍니다. 개미집이 크니 이번에 특별히 많이 뿌릴 거예요. Oh, it's coming up. 집을 발로 살짝 건드려 볼게요. Crazy. Look at that. Eat all away. 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.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날개 달린 놈들이 나왔네.
이 빨간 차는 와이프 차 사고 나서 렌탈한 거예요. 다 죽어 있네요. 개미 알들도 보이고요. 이사벨 박수 쳐봐. 박수. 박수.